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철에 딱 맞는 정말 내 피부를 예쁘게 표현해줄 애터미 에센셜 파운데이션 제품입니다. 에센스가 들어간 파운데이션들 시중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애터미에서 만들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킨케어 제품에서 나온 색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쓰는 이유는 피부를 정말 예쁘게 표현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쓰실 때는 이게 피부를 예쁘게 표현하면서도 피부를 조금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공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커버를 해드리고 피부를 굉장히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서 아, 내 피부인데 너무 예쁜 피부처럼 표현을 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3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블 패턴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팩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안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리퀴드는 이렇게 병에서 저희가 펌핑펌핑해서 쓰시는 거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에 이렇게 액상이 한침이 되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와 색조 파운데이션을 넣어서 믹스를 해서 굳힌 밤 제형의 팩트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내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터인 퍼프를 사용하셔서 얼굴에 도포를 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이지 색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커버를 담당을 하는 거고요. 핑크 색상 같은 경우에 화사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해주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 공급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66%의 에센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센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커버력 중심의 제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내추럴한 피부 표현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커버를 풀리하는 제품들도 이제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내추럴 파운데이션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기능에 맞게 그런 니즈에 맞게 설계가 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량의 에센스를 사실 파운데이션 안에 넣는 게 쉽지가 아는데 저희가 요거를 특허받은 공법을 이용을 해서 정말 안정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에센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표면에만 에센스 층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에센스 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색상을 구현을 하고 동일한 에센스 기능을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분 에센스가 워낙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실 때 즉각적인 쿨링감을 드리고 피부가 굉장히 유연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끈적임 없이 정말 예쁜 내 피부처럼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6%나 되는 에센스가 함유된 제품이니만큼 저희가 스킨케어 쪽 기능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자연 유래 성분 중에 피부 진정, 미백, 보습,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루핀 단백질을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로얄 캐비아 엑스트랙트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진짜 스킨케어 기능도 그냥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색조 화장을 하는 가운데 답답하면서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피부 노화 방지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지금 완제품이 있는데요. 완제품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보시면 전면에 SPF 기능성에 대한 표기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터미 에센셜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01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당 제품은 01호, 02호 두 가지 색상으로 운영이 되는데 01호 같은 경우에 13호 피부, 21호 피부까지 커버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02호 같은 경우에는 22호, 보통 23호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24호까지 커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워낙 내추럴한 표현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한 호수가 커버링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조금 넓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피부색에 발라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연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어보시면 제품이 리필하고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쿠션 제품하고 다르게 리필하고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전체 제품이 다 파운데이션 제형으로 차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기간이 굉장히 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리필을 넣지 않고 본품만으로
출시가 됩니다. 리플은 별도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금장, 금장에 되어 있는 정말 예쁜 케이스로 이렇게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자석으로 된 캡에 안쪽에 에어타이트 기능이 있는 내용기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팩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터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스폰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시면 알루미늄 실이 한번 붙어있고요. 요거는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 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내시고 다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밑뚜껑을 정확하게 눌러서 닫아주셔야 안에 있는 수분 에센스가 마르지 않고 제품을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닫혔을 경우에는 내용기가 이렇게 딱딱 하는 소리가 나고 열리고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이 안쪽에 있는 수분 에센스가 마르게 되니까 제품을 사용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안쪽에 보시면 거울이 있는데 보호필름은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만 하시면 이렇게 아주 깔끔한 거울로 뜯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센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블 제형이 구현이 어렵다 보니까 위쪽에는 마블이 있는데 밑에 쪽으로 갈수록 제품에 마블이나 에센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파서 한번 제품을 볼게요. 네, 이렇게 파보시면 어때요? 이 안쪽까지 지금 단면에 에센스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문질러 보면 안쪽에 이렇게 에센스가 녹아 나오는 게 보이세요. 처음에 바르실 때는 표면을 살짝 녹여주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충분히 퍼프에 묻어놨을 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지금 손에다 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내가 화장을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굉장히 예뻐지는 것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센스가 기본적으로 6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아요. 커버력은 중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내추럴한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조금 권해드릴 만한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한번 스프레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마블 형태의 제품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실제로 피부 표현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적정한 배율로 정말 피부에 딱 적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별로 녹는 속도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처음에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녹으면서 에센스가 실제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는 요철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제품적 특징, 제품 자체에 대한 특징이지 물건에 대한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연을 해드린 제품은 1호 제품입니다. 2호 제품 같은 경우에 마블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색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마블의 모양을 1, 2호를 저희가 조금 다르게 배치를 했고요. 호수별에 대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품은 아마 저희가 사전에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진짜 많이 출시 요청을 하셨던 제품입니다. 애터미 비타민 샤워 헤드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요즘 물에 대한 걱정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수돗물에 대한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도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샤워기 헤드 제품을 저희가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제품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내가 조금 오래된 지역에 살고 있다 아니면 물이 깨끗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보면서 구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그냥 손쉽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샤워기 헤드를 돌려서 탈착을 하신 후에 해당 자리에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이고 옆면에서 보시면 해당하는 안쪽에 세디먼트 필터가 들어있는 구간이 있고요. 앞쪽에 여기 헤드 부분에 저희가 비타민 겔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디먼트 필터를 통과한 물이 비타민 겔을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물이 분사가 되는 구간인데 미세홈 처리를 해서 조금 낮은 수압에서도 샤워를 하시는 느낌이 굉장히 좋게끔 강력하고 풍부한 물질로 이제 변경을 해드리는 거죠. 이 샤워기 헤드를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냐면 이쪽에 들어있는 이 필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희도 아마 이 필터 자체는 이제 소모품이죠. 여기 불순물을 영화를 하게 되면 이거를 갈아 끼우시는 그런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샤워기 헤드봉에 들어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게끔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셨던 세디먼트 필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사용하셨다고 좀 지저분해서 제가 컵에 담았는데,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집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필터가 색상이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수돗물 환경에서는 교체 주기가 3개월 정도 되지만,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 그리고 배관이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그리고 물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에 따라서 이제 개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어느 정도 짙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세디먼트 필터라고 하면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 침전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안쪽에 볼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샹칼림이나 이런 볼들을 같이 넣어서 필터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안쪽 볼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필터 자체는 저희가 뭐 접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 100%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아시는 사이즈로 5마이크로미터부터는 다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사이즈가 보통 5마이크로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부터 전적으로 다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바깥쪽 폴리프로필렌 지질층이 있고요. 요층 크기가 타사 대비 저희가 1.5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중성으로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불순물을 영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잔류염소가 뭐 해롭네 좋네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 좋지 않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나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연수기라는 형태의 제품을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수기 형태의 샤워기 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계 아토피 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토피에 좋다라는 걸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뜨거운 물을 통과하는 제품이잖아요. 왜냐면 샤워기를 또 뜨끈뜨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 이걸 썼더니 플라스틱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BPA 프리 재질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유출이 되는 어떤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 쪽에 보시면 저희가 비타민 게를 같이 넣어드려서 비타민수로 물을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 헤드를 열어보시면 안쪽에 채워서 쓸 수 있는 비타민 겔 헤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상이 없어지시고 나면 다시 사갖고 끼우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사용을 원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비타민수를 요즘 많이들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비타민수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넣어드리는 제품이고, 몸에다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식품 등급의 비타민C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타민수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드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타민C를 함유를 하고 있는데, 레몬 향이 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무향 제품이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초이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얘랑 요렇게, 그죠? 요거랑 요거는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 비타민 겔이랑 필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제품이고, 교체의 시기는 비타민 겔 같은 경우에 비타민 겔 색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세디먼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굉장히 진하게 필터가 변색이 됐을 때는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필수 적으로 넣어야 되는 기능, 그리고 반드시 액션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화한 기능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실 때 세디먼트 필터의 면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걸러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까지 걸러지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필터를 기껏 사용을 했는데 불순물을 제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고, 그죠? 잔류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 시약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신 물과 사용을 하지 않은 그냥 일반 수돗물에
겨울에다가 염소 씨앗, 염소가 있는 경우에 색깔이 변하는 씨앗들을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염소가 완벽히 제거가 된다라는 것들을 또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본체 형태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 리필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세디먼트 필터가 3개 입으로 같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겔 필터 역시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별도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다 쓰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리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사실 1차 배포를 하고 소비자 테스트를 했던 게 횟수로 2년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가 됐어요. 고가형들에서 정말 불필요한 기능들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검증을 했을 때 검증이 되지 않는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실제로 지불을 하셨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능들만 묶어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니만큼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바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때까지 어떤 물을 쓰고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사용을 하고 보니까 우리 집 물이 조금 지저분했더라고요. 지저분하고 그게 눈으로 딱 보이니까 이게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해외 쪽 파트너분들에게도 또 권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